평소 같으면은 그냥 노래를 계속 듣고 싶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선생님이 또 나와 계시니까 더 이상 아까워하지 않고 노래를 끊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도 참 너무나 세련된 창법, 아름다운 목소리. 오늘 투투스 코너 입맛의 산다에서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을 부른 세월일로도 변함없이 너무너무 멋진 가수 이광조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머리가 허옇게 됐죠, 이제. 아유,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예. 그 아까 제가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 30대 때의 선생님 사진, 이제 앨범 자켓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부끄러워하시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정말로요. 김미영님께서 이광조님 반갑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윤양진님께서는 고품격 음악방송으로 변신 45주년 축하드립니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영희님은 이광조님 나온다니까 너무 기대돼요. 빨리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광조님 노래 중에서 오늘 같은 밤 즐거운 인생을 가장 좋아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명곡들 하나하나가 고맙습니다. 이광일님은 우와 이광조님 단위가 조 저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봤더니 이광일님은 이제 끝이 1이라서 정재웅님은 옹디님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이광조님을 만났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요 노래방 갈 때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멋지세요 라고 또 이렇게 보는 라디오 보고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예. 저도 너무 설레고 기분이 좋은데요.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이 곡 네. 85년도 예. 발표입니다. 제가 79년생이거든요. 85년도 발표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살 때 이건데 예.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오래된 줄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은 계속 들어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뭔가 이 연도를 85년 이렇게 딱 들으니까 그렇죠. 기분이 예. 이상해요.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죠? 근데 늘 들어와서 이 참 명곡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대성,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때는 이거 너무 지겹다. 너무 오래 들어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 한 10년 동안 그 노래만 들으셔 가지고 그만큼 좋은 거죠. 야, 이 참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예. 하시는 거죠? 예,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에 저는 계속 노래는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디스크는 계속 내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걸 선전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또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 그냥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아이고. 예. 또 이제 근데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예 예, 45주년 예. 45주년 그 이제 콘서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예.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잠깐 45주년이 됐다니까 예. 얼마 동안 콘서트를 안 하신 거예요? 한 8년 동안 안 했어요. 많이 예, 오래도 예, 안 하셨네요. 예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또 감회가 정말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무섭죠. 한대니까 남들 앞에 순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솔직히 약간 의외인데 이광조 선생님도 무대가 두려워요? 저는 지금까지도 무대라면 덜덜덜덜 떨려요. 정말요? 뒤에서 예. 아유 그래도 늘 또 잘하시니까 보는 또 이제 들은 저희들은 이렇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5주년 개인적으로 예. 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45주년 그러니까. 45주년 그러니까 참 오래 하기도 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진짜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겹게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오랫동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될 시기가 됐구나 그래서 한번 하고 싶었어요. 떨리긴 하지만 하고 싶기도 하고. 아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자님께서 남편이랑 재래시장 왔는데 이광준님 나오셔서 차에서 지금 못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아, 이수연님께서는 아유 이광조님 벌써 45주년이시군요. 저는 20대 때부터 정말 좋아했어요.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발표됐을 때 아, 그때 구입했던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었어요. 정말 멋지게 인생 한 잔을 드셨네요. 멋지십니다. 보는 라디오로 지금 뵙고 있는데 눈물이 다 나네요. 왜일까요? 라고 아, 눈물까지 나신대요. 아, 저도 눈물 납니다. 아, 이런 분들 뵈면. 854 쓰시는 분께서는 어머나 저 지금 제 보물상자를 열었어요. 테이프를 만지고 있는데 손이 떨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는데 예. 어 이렇게 아, 성음에서 나왔던 예. 아, 이 옛날 이 카세트 테이프를 보물상자 안에 예. 넣어두셨던 보물이네요 진짜. 야,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허정 씨와 함께 또 보는 라디오 얼굴도 이제 뵈시며 보시면서 네. 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어 콘서트 여는 곳이 혹시 어딘 블루스퀘어라고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그 저 이태원하고 한남동 예, 예, 중간에 예. 있는 예. 예.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거기 큰데. 3월 12일 날 예. 그래서 좀 옛날에는 사실은 굉장히 큰 데서 많이 했었어요. 예. 옛날에 제가 할 때만 해도 뭐 85년, 6년, 7년 이런 때만 해도 극장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 옛날에는 호텔 그 그랜드 볼룸이라는 데 예. 그런 데 빌려서 했었는데 어. 지금 이제 극장이 많이 생겼으니까 예. 한번 해보려고 예. 무대도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예. 전문적으로 예. 노래를 부를 수 예. 있는 예. 큰 곳들이 예. 야 여기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요 콘서트 그러면은 내용이 좀 결정된 게 있나요? 아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뭐 45년 동안 해왔던 노래들 뭐 또 재즈 같은 것도 있고 또 블루스도 있고 뭐 막 그런 다 뭐 망라해서 한번 예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야, 말 그대로 뭔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총망라. 예. 야 멋지다. 함춘호 씨, 그러니까 정말 기타리스트의 예, 예, 예. 전설이신 함춘호 씨랑도 그 올드앤 유라는 앨범을 지난해 발표하셨어요. 예예예. 예, 예. 함춘호 씨랑도 개인적으로 친하신 것 같아요. 함춘호 씨하고는 아주 한 40년 됐어요. 40, 예. 40. 그래갖고 같이 그룹도 했었고 예. 저랑 아 그룹이요. 예, 그룹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 보통 사람들이라는 그룹도 했었고 아, 예. 그래서 아주 막역해요.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그 춘호 씨가 도와준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그걸 만들게 됐어요. 앨범 나왔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앨범까지도 다 끝났어요. 사실은. 아, 예. 그거는 예. 언제 나오는? 그거는 아마 지금 CD는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팔지는 않고요. 이제 LP 나오면서 이제 같이. 아, 예. LP랑 같이. 예. 요즘 그 다시 LP도 마이닐이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또 다시 예. 구입을 예. 하고 예. 장비도 구비하시고들 하고 예. 계셔가지고요. 예.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기타 연주 하나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매력일 것 같은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예. 노래 라이브를 아, 그래요 그렇게 아~ 아주 웃기는 라이브를 하나 할게요. 어, 우리 이광조 선생님 기타 연주에 맞춘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 텐데요. 어 웃기는 노래라고 하셨어요? 어떤 곡인가요? 아, 아까 이제 원래는 17살이에요. 맞아요. 이게 네. 17살이에요. 네, 제가 17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사실은 70이지만 예. 60으로 했어요. 가장 잘하셨습니다. 예. 60으로 해도 뭐 전혀 뭐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60이에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나는 60이에요. 이광조 님의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당신만 아세요. 나 60이에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나 60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파랑색 꿈꾸는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나 60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언제나 청다운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나 60이에요 가만히 가만히 오세요 요리조리로 별빛도 수줍은 버드나무 아래로 가만히 오세요 가만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 참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 좋았어요. 그 참 이 17살 같은 얼굴로 이광준 선생님께서 아유,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예. 나는 60이에요를 불러주셨습니다. 김명희님께서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고 0885 쓰시는 분은 60이 너무 좋다고요. 에이 아직 40대이신 것 같은데 하셨고요. 40대일 수가 없는 게 조현주님. 와 45주년이시라고요. 태어나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노래회를 하셨나요? 오랜만에 모습을 뵈서 너무 반가운데 라이브까지 영광입니다 하셨고 김은정님은 이강조님 노래를 들으면은요 어릴 때 큰언니가 이강조님 LP를 네. 양손으로 잡고 춤을 추면서 매일 노래를 따라 불렀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 때라 아유 큰언니 왜 저래 했었는데 이제는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래 제목을 나는 60이에요로 바꾸신 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조혜영님께서 네. 목소리만 들으면 누가 60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20대 같아요.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그 10살 빼는 데 성공하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목소리 너무 제가 듣던 노래 속의 선생님 목소리보다 지금이 저는 더 좋게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마다 좀 틀리게 해야 돼요. 이제 다 곡에 맞게끔. 예. 뭐 이게 약간 재즈 블루스처럼 뭐 되는 곡은 그런 식으로 불러줘야 되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정말 너무 멋진 관록 있는 가수의 이. 훌륭한 재즈 연주를 본 것, 재즈 고맙습니다. 공연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데뷔 초기에는 예. 이 가수 창법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데뷔 초기에는 전부 folk 아니면 예 맞아요 트로트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예, 진짜 그 이상한 애가 하나 딱 나와서 소리를 하니까 쟤는 너무 어려워 안 돼 쟤는 안 돼 이랬었어요. 예. 그때 뭐 이게 들은 이야기 중에 뭐 기억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목소리 관련한 것 중에? 너무
슬프기도 하고 너무 슬프다. 야하기도 하고. 야하다고? 어, 슬프면서 야하다고 많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야하다. 아니 그래서 공연을 못 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아니, 그게 야하다는 공연보다 많이 알려지질 않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마음 같은 거는 굉장히 야하다고 못을 안 틀어줬었어요. 오늘 예. 그 명곡을 예. 5년 동안을 예. 아 나온 지 5년 동안을 예, 예. 야하다고? 그 뭔가 야하다 창법도 이상하고 막 그렇다고. 혹시 부르실 때 뭐 예. 이게 뭐 안에 내복만 입고 부르시거나 안 그랬어요. 그냥 제대로 다 해도 저건 좀 야해.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 그 당시에 예. 아, 이 나라에도 저렇게 부르는 가수가 있구나 그래갖고 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즈 블루스 같은 장르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아, 당시에는 조금 이제 좀 버거웠던 창법이었다. 하지만 예. 아, 금세 가다 보니까 아, 그 정말 그 빛나는 아, 그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습니다. 예. 어 그러면 그 창법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나왔어요. 아, 이 노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의 네. 기준으로 네. 아 이 어떻게 부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도 좋아할지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순하게 불러야겠죠. 순하게 너무 애가 막 까져갖고 막 그렇게 부르니까 근데 안 까졌는데 그렇게 예, 안 까졌는데 그렇게 불러갖고 이제 싫어했죠 사람들이. 아이고. 아 근데 원래 전공은 미술을 하셨는데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음악으로? 희한하게 그 팔자가 그런 건지 그냥 난 우리가 대학교 때까지도 노래를 잘 부르는지도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도 어떻게 그러니까 하시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그때는 간첩이에요. 기타를 못 치면 그때 당시에 아, 예, 예, 예. 그래갖고 그때 저는 기타를 못 쳤어요. 그 왜냐하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막 그 연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가수 될 사람들은. 예.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남 앞에 쓰기도 무서워하고 막 이래갖고 안 했는데 그 실기실에서 이제 그림들 그리고 우리 쉬는 시간 있잖아요. 예. 그때는 친구들이 다 기타를 치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한번 했는데 어? 그때 애들이 너 괜찮구나. 그래서 그냥 그 하게 됐어요. 아, 예. 반응이 괜찮구나였어요. 예, 예, 예. 친구라서 평이 박혔나 보다. 아 당시에 간첩들도 예. 난파되기 전에 먼저 서울말 배우고 그다음에 기타 배웠대요. 어 그래요? 간첩되기 싫어서. 자 우리 데뷔 45주년 마치셨습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계시는 가수 이광조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아유 오늘 뭐 간단하고 쉽습니다. 1976년 이광조 씨가 발표한 데뷔곡 있습니다. 이 데뷔곡의 곡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나들이, 2번 피크닉, 3번 소풍. 아, 어려울 수도 있으려나? 아, 저는 소풍이 좋은데. 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 소풍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 세 글자 우리말이라고 힌트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힌트로 앞소절 한번. 나가고 있다. 그래. 지나간 것 같아. 아실 것 같습니다. 착한 마음씨에 사람들과 밤새워 얘기하리라. 아, 맞지. 오늘 너무 좋다. 지금이 더 좋아요, 목소리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조의 나들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돌멩이 위에 걸터앉아 그곳에 쉬어 가리라. 이 땅에 흙냄새 나면 아무데라도 좋아라. 아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중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 가수 이광조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청취자분들도 그렇겠죠.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이영희님, 미술도 전공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학교 다닐 때 인기가 엄청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네. 이렇게 숨어 다니고 막 길에 갔고 굉장히 숨어 다녔어요. 예. 약간 수줍음을 좀 많이 타시는. 예, 많이 타기도 하고 예. 또 사람들 있는 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아, 아. 예. 지금도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이렇게 어디 저 샛길 같은 데로 막 가면 사람들이 야, 너 왜, 친구들이 예. 너 왜 글로 가냐고 큰 길 놔두고 아, 큰 길 놔두고 글로 가냐고 큰 길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어, 어떻게 해요? 콘서트 때 사람 미어 터질 텐데 아 그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4444 쓰시는 분께서 이광조 형님 트레이드마크 인중을 끌어올리고 아랫입술을 말아주는 아, 그 노래 부르실 때 모습이잖아요. 국민학교? 아, 초등학교 다닐 때 본 그 모습 아직도 제 머릿속에 꼭 박혀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아 보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있느라고 목소리만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 이 노래 부르실 때 그 정말 그 특이한 모습 그게 사실은 제가 굉장히 그때 아팠어요. 사실은 아파서 노래를 하면 막 흥분이 되잖아요. 예. 너무 이게 말라요. 입이. 입이 너무 마르는 거예요. 입이 마르면 이게 말리잖아요. 예. 사실은. 예. 근데 그거를 소리를 그 소리를 낼 때 말리면 그 말리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들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고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그때 그 안 말리게 하려고 예, 하던 예, 게 오늘도 예.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노래 부르겠어요. 가수들이. 아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뭔가 그렇죠, 연습한 이제. 모습 예, 예. 이후로 생각하는 전혀 모습. 연습도 안 했고 노래 연습도 안 해봤고 여태까지도 그냥. 예, 그냥 음악 음이 나오면 그냥 따라 했었어요. 아, 예. 의도한 그 모습이 아니었다. 전혀. 예.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 모습이에요. 새롭게 알았습니다. 강민재님께서는 이광조님 어머니가 너무 너무 좋아하세요. 오래전 어머니께서 이광조님 콘서트에 아버지랑 같이 가셨는데 정말 정말 좋으셨다고 했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가수 활동해 주세요라고 또 이번에도 와 주세요. 아유 맞아. 강민재님 가족분들하고 함께 우리 저기 그 블루스 케어. 예, 예. 그럼 여기. 더 좋은 꼴을 볼 거예요. 예. 이광조의 꼴을 예.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2부 마지막에 예. 나들이 들으면서 이제 지금 3부로 왔는데 데뷔곡이었어요. 네, 예. 예. 근데 이 데뷔 초에 음반사에다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예, 그때 계약을 파기하신 적이 있다고. 그게 그 옛날에는 그 저 현금을 줬잖아요. 예. 그래갖고 가서 받았어요. 그걸 이불에다 놓고 내가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놀래갖고 많이 받아갖고. 아, 돈이 많아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그 문의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회사나 예. 그분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낙하산으로 들어갔어요. 요새 말하자면 낙하산. 그 사장 아들이 나를 픽업을 해서 예. 그냥 따라갔어요. 거기를. 했더니 노래가 어렵다. 뭐 굉장히 창법이 좀 힘들다. 뭐 그래갖고. 안 내주더라고요. 판은 다 끝났는데. 이미 녹음을 했는데. 예, 녹음은 다 했는데 세 달째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거기를. 그러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이거를 노래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남한테 묶이는 걸 또 싫어해서. 예.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속 계약을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돈을 돌려주니까 이분들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사장이. 너 다른 데로 갈라 그러지. 주고 더 좋은 데로 갈라 그러지. 아니라고. 그때 이제 내가 무슨 뭐 영국에 뭐를 했었어요. 근데 그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래갖고 이거 때문에 내가 안 한다. 이거 하려고 안 하겠다. 연극. 아, 연극.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맨 처음에는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 가라 그래갖고 나왔죠. 근데 그거를 야 파기를 그래갖고 내가 쾌제를 불렀어요. 내가 거기서 가수들한테
이걸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안 해준다고. 네. 앨범이 아직 안 나와서. 그때 너무너무 좋았죠. 그 벽재라는 데에서. 그 진짜 옛날에 벽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밖에. 근데 거기서 내가 막 뛸 듯이 기뻐했더니 이제 아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쟤 좀 정신 좀 나가네 아니야. 해방되었다 싶음으로. 아니 남들은 전속 기억 못해서 그렇게 힘든데. 아니요. 그리고 그것도 또 이 옛날에는 LP가 이렇게 양 사이드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있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온 그냥 온체로 전체로 해서 했었기 때문에 좀 희한하다 그랬겠죠. 그러면 데뷔 앨범만 전속 기억 앨범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전속이 안 한 거죠. 이제 깨진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아, 그 아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왔겠죠. 아, 네, 거기서. 네. 야,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야, 그만큼 자유를 사랑하시는. 얽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언더그라운드 생활을 그렇게 이제 데뷔 이후에 오래 하시다가 우리 아까 들었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시. 네. 이 곡이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조금 인기지. 그렇죠. 예.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본인의 성격도 때문에 그런 인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굉장히 버겁고 부담스러웠고 그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과시를 못해요. 성격이. 성격상 과시를.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남한테 알려주고 막 그러는 게. 그래서 그때도 막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많이 피해 다녔죠. 노래 작사를 직접 하셨죠 이때? 예. 작사하면서 이 노래 잘 될 거야라고. 아니요, 저 왜냐면 이 곡을 갖고 왔는데 내가 그 작사가한테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예. 그래서 그냥 그 작곡한 친구가 그냥 그것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써보자 그러고 쓴 거예요. 그 가사를 쓰고 나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좋아할 때 아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잘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구나. 그래도 이 정도의 기쁨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겁이 더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곡 나오기 전에 뭐 연인이여라는 곡도 있었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밤 나들이 다 있었잖아요. 오늘 같은 밤. 예. 그래서 그렇게 뭐 막 감흥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나중에서야 좀 그걸 좀 느끼고. 이렇게 됐구나. 아.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카페에 없으면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놀랬죠. 굉장히. 지금 나오는 곡은 사랑을 잃어버렸나? 아니요. 가까이 하게 너무나. 아, 지금 가까이 하게 너무나.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제 준비된 곡들이 있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나. 아, 이제 나오네요. 예, 사랑을 잃어버린 나가. 예. 이 곡도 같은 앨범에 들어있는 곡입니다. 예. 권인하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네요. 권인하 씨도 이제 허지훈 씨 출연하신 적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까요? 있죠. 이게 이게 이건 말하려면 하루가 더 지나야 돼요. 막. 왜요? 그래서 이게 다른 친구가 사실은 불렀어요. 원래는.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한테 내가 불러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내가 다른 식으로 내가 하겠다 그래갖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편곡을 완전히 이제 권인하 씨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우리 팀한테 맡겼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이게 못 나올 뻔했죠. 다른 사람이 부른 걸로 나올 뻔했죠. 그냥 듣자마자 권인하 씨가 하자 그래요? 아니 뭐 권인하 씨가 옛날부터 나를 아니까. 예. 그냥 형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죠. 예. 노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곡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예. 제가 지금 들으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너무 좋은데 지금이 더 좋아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나오고 있는 곡 세월가면. 예. 이 노래는 우리 이용훈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용훈 선생에 대한 그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있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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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 친구하고는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곡을 다 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그 전 또 이렇게 막 묶어 놓으려고 그러면 안 했으니까 그 이 노래를 녹음할 때 스튜디오에 왔어요. 그래 저 밖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부를까 이래갖고 그때 한 소절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세월 시작. 오, 그 뭐 또 계속 수도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고 내가 다 끝나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들어라. 그래갖고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12세 겨울에 그 사랑의 테마라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네. 그 성격만 아니었으면 많이 했을 텐데. 그럼요. 뭐 둘 다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니까. 아이고. 네. 참 그 이용훈 씨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문세 씨와 함께 했던 그렇죠, 그 그렇죠. 예, 프로그램도 많이 많이,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아, 이 곡도 너무 명곡입니다. 서울 가면 이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이 가면 그 모습을 잊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모습을 그대를 따라 이 마음 하늘 멀리 저편에 비대어 나도 그대 잊을까 아, 천미자님께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광준님 노래는 더 깊이가 있네요. 고맙습니다. 참 좋아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면은 레코딩된 곡인데. 예. 근데 예. 시간 지나서 들으니까 더 깊어졌어요. 고맙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최영숙님은 이광준님과 함께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거에 감사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보급 목소리를 취해봅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 이야, 여자 되게 좋아해요.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너무 좋습니다. 아, 우리 데뷔곡 작사, 아니, 작곡하셨던 이정선 씨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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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사한 예. 곡인데, 이 곡에 대한 또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이게 78년도에 녹음한 거예요. 78년도? 예. 78년도에 나왔는데, 예. 여기는 80년도라고 나와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다른 사람이 불렀어요. 야 이것도 네. 아. 최병걸 씨가 불렀어요. 아. 최병걸 씨가 불렀는데 너무 재미없다 그래갖고 나보라 한번 불러보라. 이게 사실은 그 최병걸 씨 반주예요. 사실은 예 네. 그래갖고 이거를 부르는데 예 너무 힘들었어. 그 반주 가져다가 그냥 그 위에다 부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아. 왜 힘드셨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 내 취향하고 어쩌면 안 맞는 듯한 그 편곡이고 이랬으니까 스타일이. 근데 이렇게 완성된 곡으로 들으면은 본인 스타일로 만드시는 곡 같은데요? 그 제가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되겠죠. 뭐. 색깔이 그러니까. 네. 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야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들으죠. 예. 그대 없으면 나는 외로워지네. 어 힘들다. 잠은 안 오고 시간만 가네. 오늘 같은 밤 오늘 같은 밤 중간에 잠깐 마이크를 마음대로 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즐거운 인생. 예. 즐거운 인생. 굉장히 경쾌한 곡인데, 예. 이 곡 직접 작사하셨고, 이 곡도 이제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김동성 씨라고, 예. 그 클래식 작곡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오. 이분이 그
거기서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자기 그 곡이라고 그러면서 가사가 없다고. 오. 근데 이거 가사 만들기 힘들 거라고 그러면서 줬어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썼죠. 아니 클래식 대편성 이렇게 작곡하던 분이. 예예. 예. 재즈 공저저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아, 재즈 공부도 예, 하고. 예, 예. 아. 아니 그러면은 이 가사 제목 이런 걸 통해서 뭘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냥 너무 우리가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막 힘들게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근데 이 곡을 딱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았던 거는 그 야외에서 내가 공연을 했어요. 예. 그 제 콘서트를. 예. 그때 한 2,500명이 왔는데 그때 그 두 분이 나와서 이 춤을 추더라고요. 삼바 쪽의 춤을. 약속한 게 아닌데. 예, 예. 근데 그분 나는 그분들을 찾고 싶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사람들을 막 달뜨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아~ 다들 일어나서 춤추더라고요. 이게 89년 네. 곡이고 콘서트가 몇 년도에 콘서트예요? 콘서트가 92년도인가. 장소 기억나세요? 네. 그 기억나죠. 예술의 전당 막 예술의 전당에서 그 콘서트홀하고 그 오페라 하우스하고 중간에 옛날에는 지금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아주 이 광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쳐놓고 막 쳐놓고 92년도 예. 92년도에 예술의 전당 앞에서 예. 이광조 씨 콘서트를 찾아가서 이 곡에 맞춰서 삼바 춤을 추셨던 관객분을 긴급 수배합니다. 룸바인지 그래서 꼭 연락 주십시오. 예, 정말 나는 진짜 찾고 싶어요 그분들을. 아이고, 그 연락 오면 꼭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자 즐거운 인생 이 곡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이게 청춘 예찬. 예찬. 예. 예. 이게 굉장히 최근 곡이에요. 예. 2019년. 예. 요 곡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트로트 한번 불러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했는데 사실은 예. 이게 리듬이나 이런 거를 바꿨어요. 약간 그러니까 트로트스럽지 않게. 예. 그래서 이걸 했는데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왜요? 사실은 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저한테는 와닿질 않아서 약간 예.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그래도 저는 좋은데 선생님 목소리랑 뭐 그냥 좋아해 주시면 고맙고요. 예. 아니 노래 첫 소절 나오자마자 약간 많이 당황하시면서 부끄러워하셨어요. 예. 아, 지금 청춘 예찬 노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약간 이렇게 다른 스타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 예. 아니 그 너튜브를 통해서 콘텐츠도 찍으셨고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어쩔 수 없이 찍은 거예요. 왜 또 어쩔 수 없이 하셨어요? 사실은 너튜브 그래서 안 해요 지금은. 지금도 안 하고. 네, 너무너무 그때는 남 때문에 남한테 이끌려갖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빼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또 이제 예. 이렇게 하게 되고 예. 한번 해보니까 약간 또 이제 스타일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야 우리 예. 선생님 아닌 건 진짜 딱 아닌 거구나. 예. 정말 그 고든 한길 인생. 20대부터. 그냥 보다야. 야, 그냥 아니 한 번이라도 야 이거 내가 그때 꺾은 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후회스럽고 자다가 막 벌떡 일어날 것 같아 싶은 게 있어요? 있죠.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러고 그럴 때 막 너무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 한 거 같은 거 굉장히 죄송하죠 사실은. 이렇게 외골수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런 선생님도 실수를 하시고. 그럼요. 또 그 누구든지 실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하는 선생님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이 있다니까 약간 놀랐고. 아니요, 그럼에도 그 실수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후회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 그렇군요. 예. 너무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영원히 못 잊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사실은.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콘서트 네. 정말 잘 되길 바라겠고 제발 아유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콘서트 이후에 그 앨범도 LP로 나오는 거 예, 예. LP랑 CD로 나오는 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짧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이 저 선전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주시고 이렇게 감사하게 또 받아주셔갖고 되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답 1번 나들이었죠. 당첨자 명단 선곡표를 올려놓겠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멋진 가수 멋진 선생님 이광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